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에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은 정말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심신이 연약해지고 영혼까지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심한 무더위가 아버지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는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보스턴에는 새로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돌아왔고 새로운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치고 낙심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는 우리들이 아버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놓았던 숨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숨겨두고 숨겨두었지만 감춰놓았던 썩은 냄새가 나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캐내어 하려 하지만 우리의 손이 짧아서 다 치료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함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했던 좌절과 낙심과 버림과 거부됨에 대한 그 쓴 뿌리들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캐어서 버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슬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답답함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날, 새로운 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믿음의 성벽을 세우자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달려갔던 것이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멋지게 쌓아놓은 성벽도 있고 아직 쌓아놓지 못한 담벽들도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믿음의 성벽을 하나하나 세워서 나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이웃의 사람,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이 그 성벽 안에서, 성문 안에서 쉼을 얻고 새로운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높게 튼튼히 쌓아서 우리를 핍박하던 자까지 초대해서 그 안에서 자유한 영혼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고 그 소망과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며 바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섬기는 교회와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주여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 불모의 땅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때에 다 꽃피고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한 개척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한 물질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과 하나님만의 찬양을 돌리는 그런 모든 개척교회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땅임을 맛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만나는 사람들 모든 곳에서 거룩한 선교처로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가에
그들의 마음에 승리의 함성이 가득 차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 보선에 불러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학업하고 연구하고 또 이 땅에 이민자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 보스턴 때로는 광야같이 삭막하고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혹이 넘치며 힘든 곳입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의인 10명을 위해 간구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이곳에 보내고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부친과 모친, 형제 자매들, 연인, 남편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 먼 곳에 있는데 오고 가는 모든 소식에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학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다시 학업을 하기 위해서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안전하고 평안한 발걸음이 되며 또 기쁜 가운데 다시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